오늘 녹화 끝나고 이제 폭포수 밑에 가서 창을 좀 연습 좀 해야 될것 같은. 무조건 폭포에서 가는 게 아니고 네. 집에서 하다가 집에서. 어느 정도 해가지고 폭포로 가는 그러면 거예요. 집에서 연습 좀 하다가 어느 네. 정도 조금 올라왔다 올라, 싶으면 이제 득음하러 네. 폭포에서 맞으면서. 아유, 득음이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. 아닙니까? 예. 예. 득음은 이제 스님들이 득도를 하듯이 득음이라는 건 최고의, 예. 우리 선생님들 옛날 한 할아버지들 한 200년, 300년 전에 계셨던 분들도 그 득음하신 분한 서너 분밖에 안 계세요. 그래 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, 생이. 득음하러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득음은 함부로 말을 이렇게 발설하면 안 돼요. 네, 제가 잘 몰라서. 예, 저는 앞으로 이제 살 일도 많고 해야 할도 많기 때문에 네. 득음은 안 하는 걸로, 네. 하는 걸로 하고 그냥 포기하세요. 헐! 헐! 이거 하는 걸로. 네, 포기하세요.